다툼인 새우입니다. 드디어 저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조촐하게 기념 파티 한번 해보려고. 밥상 한번 차려봤어요. 오늘 특별 손님도 나오신다고 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나올까 말까. 저희 여기 저희 숙소인데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한번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로 흑해 앞 바로 앞이고요. 저희 숙소 베란다예요. 저희 오늘 제 유튜브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 오늘 특별히 이분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트라베초라고 제가 좋아하는 와이너리 중에 마라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코르크엔 사트라페토라고 써있대요. 술을 끊든지 해야지 이게 손이 자꾸 떨리네요. 한번 한 잔 주시죠. 감사합니다. 띵. 제가 저 해를 한번 선셋을 한번 술잔에 담아 볼게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엠버 색이 진하죠? 정말 사트라페토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다른 조지아 와인에 비해 좀 비싼 편이에요. 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는 사실 오 역시 원래 저희는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 와인을 더 좋아하는데 사트라페토는 레드 와인을 맛을 봤는데 화이트 와인보다 못한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비슷해요. 한 60라리 선 그것도 슈퍼에서. 근데 저희는 그래서 사트라페토는 화이트 와인으로 많이 먹고 새우 이게 술안주로 제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제가 100명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어디 다른데 좋은데 어디 가서
이렇게 제대로 돼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엊그제 해가지고 바툼 위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생겨서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뜻하지 않게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오시겠다는 손님들도 좀 취소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베란다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 숙소에서 여기가 바로 앞이 이 흑해 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그냥 새우랑 살짝 이거 뭐 무슨 안주 했나 살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새우 그냥 아이고 삶았고요. 그리고 이거 술구니 치즈라고 이거는 좀 이렇게 가격이 비쌀수록 좀 안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안 짠 술구니 치즈 그리고 이게 그 꿀에다가 호두를 담근 건데 이게 술안주로 너무 괜찮고 아침에 하나씩 이걸 챙겨 먹으면 되게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치즈 절인 빵. 저 치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리시니인데 그리시니 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터키 스타일. 제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노을이 다 졌어요. 해가 다 졌어요. 와, 시간 되게 칼같이 7시 45분에 해가 진다 그러더니 딱 7시 45분이에요. 와. 사실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저희 낭구님이 춤을 추기로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한테 공약을 그렇게 했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놀러 오세요. 지금 이제 9월 초 접어들었는데 사실 7월이랑 8월이랑 굉장히 바빴어요. 저희가 의외로 그냥 여기 원래 여기 이렇게 갇혀 계셨거나 아니면 여기 사시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이 휴가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진짜 8월 달에는 정말 좀 눈꽃을 틈새 없이 너무 바빴고 9월에는 갑자기 9월 1일서부터 해가지고 뭐 코로나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갑자기 너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기 갇혀 있다라기보다는 저희 그냥 나름대로 조용히 그냥 즐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좋아해 주시는 게스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갖고 그분들이랑 그냥 좀 가끔 오시면 좀 재밌게 시간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가 바닷가 앞이어가지고 해산물도 되게 풍부할 것 같고 뭐 생선도 굉장히 신선한 걸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가락시장이나
한국. 저희가 살짝 술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인데 이 투보그 비어는 칼스버그사에서 만든 덴마크 비어예요. 근데 정말 바투미에 오셔가지고 보이시면은 이게 근데 모든 마켓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면 한 번씩 사거든요. 이 정도 크기는 사실 이게 거의 뭐 1리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큰 병을 사요. 너무 맛있어요. 전 너무 좋아요. 나름 바투미의 야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다. 바 앞. 밤 되면 사실 그냥 그냥 그래요. 저희 집 놀러 오세요.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뻥뚱뚱해서 개그리라고 뻥뚱뚱해서 결혼 못할 거라고 뻥뚱뚱해갖고 일찍 죽을 거라고